지금 윤석열 정부가 전체적으로 아리백이나 탄소중립 국가로 향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에너지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평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죠. 반대로 가고 있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완전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원전 이야기도 하고 있고 원전 마피아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예. 외국에서는 원전 다 닫고 있고 유럽에서는 프랑스만 그죠? 프랑스만 원래 그 원전 개발을 많이 해서 아직까지 프랑스가 한 20, 30% 원전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지금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로 다 넘어가고 독일만 해도 벌써 40%가 재생에너지. 최근에 일본도 다시 또 원전을 재가동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그것은 불가피한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원전도 그 옛날의 원전과 달리 소규모 원전해서 새롭게 안전한 원전 예.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학자들은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아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투자를 해서 그런 그리고 그거를 아리백이나 이런 데서 쳐주질 않는단 말이죠. 예, 예. 탄소 그죠? 탈탄소 하라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실제로 아리백이 전 세계에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서 가고 있는 상황이 안 올 수도 있다 또는 그때 가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 생각을 안 하는 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겁니까? 미래에 대해서 그죠? 2년 후, 3년 후는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나 있을 때만 뭐 어떻게 그러니까 2050년 그죠? 탄소 중립 발표를 할 때는 모르겠어요. 누가 발표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모든 나라에서 한국도 탄소 탈탄소야 항상 나한테 이야기 나한테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오히려 예, 예. 너희들도 2050년 되면 석유 산업 다 문 닫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래학을 이제 주로 연구하시는 이런 이제 그 전문가의 위치에서 보면 지금 현재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게 확실하다. 확실합니다. 네. 자 그럼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 정부를 설득을 하든 뭐 아니면 우리나라 관료가 좀 나서서 바꾸자고 하든.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태양광 산업은 저 다 마피아들이 저끼리 다 헤쳐먹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의 다 문을 닫게 하거나 그 산업을 아예 이제 이렇게 사장시켜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거 정말 그죠. 안타깝죠. 그렇게 고생해서 그죠. 뭐, 일구어 놓은 것을 싹 이렇게 뭐 망가뜨린 것은 미래에 그죠 어긋나는 그런 행위이고 일단 너무 정치나 경제 모든 이런 부분에서 자기 이익에 많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I를 도입하자 모든 분야에서 그 벤 고르첼이라고 이 AI 시스템을 거의 다 만들어놨어요. 네. 국회도 대체할 수 있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을 조언을 해주거나 조력해주고 네. 그죠? 행정부도 조언해주고 특히 사법부 조언해서 저 판사 검사 이런 데 AI 저기만 중국만 해도 AI와 상의하지 않고 판사가 판례를 내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AI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누가 맞는지 그죠? 만약에 뭐 윤석열 정부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은 이게 맞다 그러고 지난번 정부는 또 이게 맞다 그러고 이렇게 그래서 누가 맞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AI가 전 세계 트렌드는 이렇고 그죠? 전 세계는 이렇게 가고 있고 이거야라고 좀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저 혼자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AI 문제는 좀 이따 여쭤보고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리백이나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 세계적 추세를 빨리 그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산자부에서 이건 알잖아요. 네.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산자부 직원들이 똑똑한 직원들이 주장을 해서 산자부에서 전 세계 트렌드는 이렇다라고 겁이 좀 나더라도 말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산자부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직원만. 있겠죠. 그 이전에 태양광을 아니, 지도를 했기 때문에 만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위관료 출신들 또는 고위관료들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세계적 추세에 따라가야 된다는 건 확실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 산자부는 잘 모르겠어요. 기재부는 굉장히 많이 제가 가서 강의도 하고 뭐 기재부는 좀 예산 줄 때 이런 거는 미래 산업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고
산자부도 아마 그 많은 공무원들이 그런 거 안 있겠습니까? 네. 뭐 태양광이 좋다. 다른 나라 태양광이 지금 40% 한다. 뭐 지금 현재 태양광이 좀 마이너스가 되어서 제가 미국에서 한번 오늘 저녁에 전기를 쓰면 돈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태양광 생산 오늘 저녁에 많이 해가지고 네. 그걸 마이너스라 그러거든요. 이제 마이너스 시대가 왔다. 태양광이 너무 싸져가지고 매일 그러는 거 아니고 가령 예를 들면은 뭐. 근데 그 태양광은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써야 됩니까? 안 쓰고 놔 놓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나요? 아, 그게 저장 ESS라고 아. 저장 시스템이 있는데 예. 그 저장 시스템이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죠? 오늘 써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 오늘은 이렇게 디클레어합니다. 오늘 저녁에 전기는 무료고 무료니까 많이 쓰세요. 많이 라고요. 쓰고 아니면은 오늘 저녁에 전기 쓰는 사람은 돈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이제 마이너스 시대인데 정말 이미 4월 달에 예. 두 달 전에 스페인의 에너지 장관이 아 오늘 저녁에 좀 전기 좀 써라. 근데 큰일 났다. 이거 앞으로 아무도 기업인들이 이제 마이너스니까 투자를 안 한다. 어떻게 하면 예. 좋겠냐 이렇게 그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쪽으로 유럽 같은 데는 그죠. 미국만 해도 뭐 캘리포니아 주는 굉장히 40-50%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 대표님의 그런 열정으로 여야를 넘나들면서 정치인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거 좀 해야 한다. 가지 않으면 한국이 정말로 뒤처져서 안 된다. 이런 그 호소를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잘 안 먹힙니까? 예. 잘 안 먹혀요? 조금만 지나면 잊어먹더라고요. 그래요? 그 옛날에 박근혜 그 대통령 예. 되기 직전에 예. 미래 전략 뭐 무슨 뭐 회의 이런 거 그죠? 카운슬 이런 걸 만들어서 계속해서 제롬 글렌 외국인들 많이 초청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미래에 대한 미래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예. 뭐 창조 미래 무슨 부도 만들고 예. 그렇게 하다가 어느 사이에 그죠? 정부에 들어가고 뭐 하고 나면은 그게 사람들이 웃어지고 모든 정부에 저희가 앞으로 미래는 이렇습니다. 뭐 미래는 저렇게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스픽스에서 한번 좀 해주시죠.